선생님, 네.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. 예. 사람도 태어난 운명이 있듯이, 네. 동물들도 이름이 지어진다면 점을 볼수 있을까요? 점, 동물들. 예. 근데 동물들도 어쨌든 태어난 시와 연결이 있잖아요.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에도 뭐 주인이 지어지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엔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볼수 있다고도 보여져요. 왜냐면 그들도 강아지들도 고양이들도 성격이 다 제각각이고 또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강아지나 뭐 고양이들을 키워도 얘네들이 다 하는 행동들이 다 달라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신어머니네 강아지들도 이제 생각해서 보면 진짜 똑같이 예뻐해줘도 잘 따르고 잘 맞다고 지들이 생각을 하는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예뻐해줘도 얘네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분들이 없고 있고 싶어 하는데도 생기지 않는 분들은 동물로도 대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. 손님들 중에. 근데 자식처럼 키우는 그 강아지 몇몇 강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키워도 얘네들이 성격 따라서 주인들을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어떨 때는 뭐안 좋아 뭐 이런 행동들이 또 보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.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주 볼수 있다고 봐요. 사주를요? 네, 그러니까 점볼수 있다고 봐요. 근데 그게 뭐 대화가 안 되니까 맞으니 틀리니 이런 말들을 못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. 주인이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, 내 운이 안 좋을 때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대신 아프거나 안 좋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동물들이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솔직히 인간 대 인간으로도 내 운이 안 좋으면 뭐나 대신에 누가 다쳤다라든가 액땜을 누가 대신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사에 나오기도 하거든요. 그런 거를 빗대서 봤을 때는 동물이랑 사람이랑 별다를 건 없다고 봐요. 그렇지 않을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거는 제 의견이지만. 저도 동물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. 네, 그러니까 꼭 굳이 못 본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싶고, 굳이 보자면 볼 수는 있다.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. 알겠습니다.